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 구하러 떠나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 매니저 모시겠습니다. 박철순, 송유일 매니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박철순, 송유일 매니저 모시고 오늘도 구해줘 다음 주 한번 해볼 텐데 일단 이번 주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이번 주 만만치 않았죠. 왜냐하면 일단은 우리가 지금 최근에 주도주라고 다 꼽는 게 이제 2차전지. 그쵸. 중간중간에 이제 반도체들이 가져오는데 이 두 개가 지금 최근에 이제 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투심이 좀 약화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뭘 사야 되지? 2차전지 이제 들어가면 안 되나? 고점인가? 그래서 종목을 고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었는데 일단 지금 지수도 사실 살짝 밀렸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매수를 좀 꺼리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망세도 많이 나오고 거래량도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사야 되나 많이 고민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수의 방향성이라든지 어떤 매크로의 방향성만 본다면 사실 매수를 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도 많이 올라왔었으니까요. 최근에 주지수 자체가. 하지만 주도주가 눌렸을 때는 보통 과거 전례를 보면은 이익 성장률이 높아지는 종목들 그리고 실적 시즌이라면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 그리고 이런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멀티플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잘 갑니다. 그래서 최근에 오늘도 수급이 좀 들어왔던 것들을 보면 뭐 카지노라든지 엔터라든지 아니면 의료기기라든지 또는 미용, 화장품 이런 쪽이었거든요. 이들 종목이 지금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도 잘 맞는 적합한 타이밍이기도 하고 실제 주도주가 지금 들어가기가 좀 애매하고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그래도 이거는 안전성이 있는 실적이 성장하고 있고 증권사에서도 가이던스를 좀 상향 조정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많이 집중하는 것 같아요. 실제 이번 주에 지수 대비했을 때 이런 섹터들이 상당히 잘 갔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주도주가 다시 한번 힘을 받기 전까지는 이런 실적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베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송유일 매니저의 또 시각도 궁금한데 이번 주 그리고 오늘장에서는 정말 뭐 상승과 하락을 한 8, 9차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방향성을 읽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이번 주에 진짜 변동성이 컸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7월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랑 2차 전지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과열되는 모습 보여줬었는데 지금 이제 하반기로 우리가 대응해야 될 시점이죠. 근데 상반기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신용 반대 매매가 무려 8,000억가량 처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신용잔고가 지금 쌓였다는 얘기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우리가 수익보다는 지키는 매매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도 특히나 이제 외국인의 매도세가 굉장히 눈에 띄었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주도 섹터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랑 2차 전지에 아무런 이제 방향을 잡지 못하다 보니까 수급이 그래도 전반적으로 많이 흩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파악해야 될 만한 내용 중에 하나가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가 굉장히 저조하다 보니까 이 흐름 자체가 꾸준하게 이어지지 않고 변동성이 계속해서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건 특히나 이제 시장 참여자나 거래대금 적을 때는 가장 우리가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약간 저평가 상태 하지만 이제 업황 턴어라운드라든가 아니면은 실적 고성장이 예정되어 있는 기업들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실체가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약간 많이 헷갈렸죠. 지금 뭐 초전도체도 나왔었고 특히나 이제 방산이 나 어떻게 보면 반도체 실적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나름 선방을 했었는데 지금부터는 약간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달리하셔야 되는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화장품이라든지 리오프닝 관련주들 특히 이제 주 후반 되면서 수급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우리가 어느 정도 대비를 하자고 하면은 지금까지의 시선과는 다르게 약간 리오프닝 위주 아니면은 방산이라든가 조선 이렇게 구조적 성장이 가능한 섹터 위주로 좀 보시면은 아무래도 조금 그나마 리스크를 조금 방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각각 하나씩 뭐 업종이랄까요? 아니면 테마랄까요?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박철순 매니저님께는 이 상온 초전도체 이거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전 아예 보지도 않습니다. 아예 안 봅니까 이런 거? 네. 왜냐하면 이미 지금 사실 어제였죠. 어제 이제 시간 내에서 이제 이거는 좀 완성된 게 아니다. 예. 이런 내용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시간에 한가 다 맞았거든요. 맞아요. 관련주들이. 오늘도 많이 빠졌고요. 오늘 다행히 뭐 정지된 종목 같은 경우는 안 빠지고 그냥 멈춰 있는 상태지만 나머지들은 거의 뭐 20% 이상 다 빠졌던. 그렇죠. 지금 나오고 상태입니다. 있어요. 사실 이렇게 지금처럼 매크로가 좀 약하고 주도주가 좀 쉴 때는요. 이런 초전도체처럼 사실 실체가 좀 보이지 않는 이런 테마, 단기성 테마가 가끔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체를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 특히나 이런 것들은 사실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어려워요. 분석을 하는 게. 예. 그래서 이런 거는 무조건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셔야지 이게 뭐 계속 갈 거다, 뭐 2차전지처럼 이렇게 주도주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일단은 빠지기 시작한 구간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예. 비중을 줄이거나 현금화시키는 게 맞다고 보고요. 신규 진입은
일단 금물입니다. 예, 이게 뭐 검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검증을 하는 그 주체에 따라서 뭐 맞다 아니다 계속해서 얘기가 엇갈려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증시 투자, 신규 투자 관점에서는 굉장히 좀 방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앞서서 그 리오프닝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종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아니고요. 네. 코로나가 늘고 있어서 네네. 코로나가 다시 확산하고 있어서 네네. 뭐 요즘에 보면은 마스크나 진료 키트, 진단 키트 이런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기도 하던데 그거랑 리오프닝 이거 양립할 순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좀 접근해야 될까요? 사실 지금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다시 코로나가 확산세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자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앞전에 코로나가 가장 굉장히 확산세가 심했을 시기 그때만큼은 절대 확산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어느 정도 파급력이 미쳐지지 않는 이상 저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어떤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이어지겠다라는 부분은 저는 동의를 하지 않고요. 최근에 지금 이제 계속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여름 휴가 시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노마스크 그리고 이제 손 씻기라든 게 조금 더 이제 소홀해질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제 이 시즌 지나서 꾸준하게 다시 한번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우상향한다 이런 데는 저는 어느 정도 부족한 근거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좀 많이 확산됐다고는 하지만은 앞전에 우리가 코로나 시국 이제 20년, 21년, 22년 이때 비하면은 굉장히 저조한 수치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단발성으로 보고 있고요. 예. 이 같은 흐름이 이어가려면 어느 정도 실적이 뒷받침 될 만한 근거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굉장히 우리가 매수 판단 근거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코로나 확산이 아무래도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주시는 것 같고 실제로 뭐 질병청이나 등등에서도 그런 전문가들 사이에서 뭐 한 8만 정도 선, 요 정도 선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조금 꿈틀대고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우상향하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럼 반대로 리오프닝 쪽이 조금 더 유효할 수 있겠네요? 예, 리오프닝 같은 경우 는 최근에 좀 많이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받았었고요. 특히나 이제 가격 조정하고 기간 조정을 받았긴 했지만 실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 관련주들 수급이 좋았었는데요. 이번 주 후반 들어오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 화장품도 그렇고 카지노도 굉장히 수급적으로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이 좋은 반면에 약간 시장의 수급적인 영향이 저조했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기술적으로 분석을 할 때도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굉장히 비례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는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봐도 유효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고요. 우리 두 분이 지난주에 가지고 온 종목 이번 주에 정말 잘 갔는지 우리 투자자분들을 구해줬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두 분의 탑픽 종목 수익률 공개해보겠습니다. 와우. 야, 많이 갔습니다. 로봇이 25.57%. 방사는 이제 6.37%, 적지 않은데 이쪽이 진짜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치킨 내기가 걸려있었기 때문에 제가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와, 진짜 막 돈 막 몇 억씩 넣고 이런 거 아니죠? 아닙니다. 일단은 예. SBB테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너무 저평가 구간이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로봇주 같은 경우 아직도 좀 모멘텀이 남아있습니다. 정책 모멘텀인데 우리가 상반기 때 기대했던 이 첨단 산업 핵심 전략 이게 안 나왔단 말이죠. 예. 이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이렇게 주도주가 좀 밀릴 때 되면은 이런 로봇주 같은 경우 정책 기대감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제가 그래서 SBB테크는 지난주에 목표가를 두 개를 들었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충분히 단기로도 볼 수 있고 중장기로도 볼 수 있다는 예. 판단이었거든요. 그래서 4만 5천 원은 일단 돌파를 했고 2차 목표가는 6만 원까지 저는 또 추가적으로 봐도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중장기도 가능하고요. 예. 그리고 특히나 지금 이 회사가 이제 감속기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가장 먼저 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은 사실 예전에는 한 몇 년 전만 해도 감속기 매출이 별로 안 나왔었거든요, 이 회사가. 그런데 지금은 1분기 사업 보고서를 보면 지금 45% 가까이까지 올라왔어요. 이제 거의 주력 사업이 감속기입니다. 그리고 감속기가 사실 핵심 부품이기도 하지만 이게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많이 팔수록 기존 사업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감속기 매출 비중이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앞으로 과거보다는 더 실적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도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일단은 지금 감속기 수요는 앞으로도 엄청나게 늘어날 걸로 보고 있는데 선제적으로 이미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까지 현재 이제 5만 톤 규모의 감속기를 5배까지 늘릴 계획이에요. 금방입니다. 2023년이니까 2년이면 캐파가 5배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면 감속기가 그때쯤 되면 더 많이 팔릴 텐데 거기에 따른 선제적인 투자를 해서 매출을
극도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경쟁사 대비해서 납품 기한도 짧고요. 그다음에 커스터마이징이 되기 때문에 고객사의 어떤 니즈를 맞춰주기도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로봇 시장 성장, 그다음에 감속기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가장 먼저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2차 목표가까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차 목표가를 지난주에 6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네. 차트에서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6만 원이 제가 네, 지난번에 이제 제가 1차 목표가로 4만 5천 원을 드렸었는데 여기는 이미 뚫었고요. 예. 그다음에 2차 목표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입니다. 6만 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오늘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 종가보다 상단 부근에 가장 많은 매물대, 즉 저항이 될 수 있는 거래 대금이 많았던 구간이 바로 6만 원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저항받고 밀려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 기술적으로 6만 원 선을 여러분들께 2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제목이 상한가 스페셜인데 걸맞는 수익률을 보여주셔서 굉장히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사실 금요일에 추천해서 5거래일 동안이잖아요. 5거래일 동안 25% 올랐다? 야, 상당한 또 수익률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송률 매니저의 방산, 현대로템이었죠? 뭐 현대로템 이번 주에 약간 변동성이 컸었던 것 같습니다. 6.3%는 저는 솔직히 더 갈 종목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현대로템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도 사실상 큰 부담이 없는 위치예요. 지금 122선 수렴하면서 어느 정도 지지받고 있는 모습인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사업 부문이 전체적으로 수주가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었죠. 그중에서 이제 전차를 담당하는 디펜스 솔루션 사업 부문이 굉장히 매직입니다. 상반기 말에만 수주 잔고가 무려 5조 9천억입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폴란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번 주에 말씀드릴 때 한 세 가지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렸었는데 첫 번째는 폴란드 두다 대통령의 방한이 예정되어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9월에 방산 전시회, 그다음 이제 10월에도 미국의 방산 전시회가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지금 전반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현대로템 비롯한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부터 앞전에 우리가 쌓아뒀던 수주 물량들이 반영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실적 굉장히 좋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매출액 같은 경우는 15%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무려 50%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접근해도 부담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 방산 그 별점 드릴 때 4.5개 정도 아마 꽤 괜찮게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 이 폴란드 대통령 방한이 제 가장 그 큰 근거였거든요. 근데 이번 주는 아니었고 네. 예, 9일에 다음 주 수요일에 방한을 한다는 소식이 이제 들어왔고요. 현대로템 찾는다라고 지금 기사 제목에 딱 박혀 있습니다. 현대로템이 다음 주에는 얼마나 또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이번 주 구해주는 종목들 한번 살펴봤고 그러면 이제 다음 주는 어떤 종목들이 또 우리의 계좌를 지켜줄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유망 섹터를 공개하겠습니다. 오, 카지노를 이번에는 송률 매니저가 아닌 네. 박철순 매니저가 가지고 왔고 우리 송률 매니저는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 장치 가지고 오셨습니다. 간략하게 소개 좀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지금 앞서도 언급을 드렸었지만 지금 주도주가 지금 안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쪽으로 수급이 몰리는지 계속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엔터 쪽도 많이 몰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기기, 뭐 화장품 이쪽도 몰리고 있고 카지노도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수급이 이번 주에 주도주에서 빠져났던 수급이 옮겨가고 있는 종목들, 섹터들의 공통점을 보면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신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좋은 호실적이 예상이 되는 종목, 그리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종목들도 한번 공략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카지노주 다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몇몇 종목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실적을 올해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2분기 실적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도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충분히 추가 수급 기대를 해볼 수 있어서 다음 주 구해줘 다음 주로 공략해 볼 만한 섹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박철순 매니저의 헬프 섹터는 카지노였고요. 카지노 사실 몇 주 전에 송률 매니저 가져왔었죠? 네. 뭐 카지노는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실적 좋고 아까 오프닝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카지노는 뭐 제가 가져온 게 아니지만은 카지노가 특히 이제 주 후반 되면서 카지노 화장품주의 수급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 아직까지 2분기 실적 시즌 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접근해 볼 만한 섹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송률 매니저가 이번에 가지고 온 유망 섹터는 바로 ESS입니다. 네네. ESS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수요가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앞전에 지금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안 IRA죠. IRA
수혜도 있고 지금 신재생 에너지가 계속해서 확대됨에 따라서 이거를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필수적으로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 성장이 예상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들으러 떠나볼 텐데 일단은 지난번에 송률 매니저랑 어떻게 좀 다른 카지노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네. 박철순 매니저의 PT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를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이벤트가 걸려있진 않지만 벌써부터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유튜브 채팅창 통해서 이런 종목들 좋아요, 저런 종목도 한번 눈여겨보시죠. 얘기를 나눠주고 계신데 자, 지금부터 카지노 PT 들으시면서 더 유망한 종목들 한번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철순 매니저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로봇줄을 가지고 나왔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또 카지노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2분기 실적도 굉장한 기대감이 있고 2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하반기 실적 그리고 올해 실적이 작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카지노입니다. 거기다가 주가는 굉장히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 보면서 설명 한번 들어볼 텐데요. 자, 카지노주 주가 추이입니다. 뭐 GKL도 있고요. 파라다이스도 있고 강원랜드도 있고요. 롯데 관광개발도 있는데 보시면 뭐 2020년도 때는 뭐 다 올랐죠, 사실. 코로나 때 3월 달에 급락하고 다 올랐던 거고 그다음에 좀 쉬다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좀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올해 뭐 초중과까지도 상당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주가는 솔직히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바닥권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자, 다음 장 보시면요. 이게 왜 지금 카지노주가 주가가 좀 약세를 보였느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코로나 충격이 완화가 되고 사람들이 이제 외부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사실 펜트업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 종목들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도 굉장히 양호한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가 사실 거의 끝난 지가 오래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 폭발적인 수요 증가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펜트업 효과가 소멸됐던 부분이 카지노의 주가 약세 요인 중 하나였고요. 자, 그다음에 해외여행이 재개가 많이 되고 나서부터 해외여행을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주변에 아마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보이실 텐데 자, 그러다 보니까 내국인들이 관광 목적으로 해외를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웃바운드가 증가를 한다. 그래서 내국인 카지노 고객 수가 해외로 지금 분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국인들이 우리나라 카지노를 이용하는 숫자도 줄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수익도 줄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카지노주의 주가 약세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도 작년이죠. 한일 무비자가 확정이 되면서 주가는 사실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올해 초에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폐지가 되면서 역시나 해외 고객의 한국 접근성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면서 이때도 주가가 잘 움직였었죠. 그래서 하지만 우리 문제가 뭐였냐면 최근에 안 가는 이유. 사실 처음에 가장 우리나라 카지노에 많이 오는 일본과 그다음에 중국 여기서 우리나라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시점부터 몇 개월 동안은 사실 주가가 잘 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중국이 좀 늦게 개방을 했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중국 관광객 수가 폭발적으로 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늘긴 느는데 속도가 굉장히 느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감 대비했을 때 실망감이 있다 보니까 이게 또 수급적으로도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방문객 수, 속도가 빠르게 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성은 분명히 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역성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장을 하고 있는 거다. 속도는 느리지만 이 부분이 포인트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한일선, 국제선, 운항 편수 추이인데 일본과 한국을 왔다 가는 국제선이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들어와서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 대비했을 때 한 78% 수준까지 항공기 운항 편수가 늘어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일본인의 우리나라 인바운드 추이를 보면요.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65% 정도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뭐 나쁘지 않은 추이죠. 그리고 아직 최근에 많이 늘었어요. 사실 올해 들어와서도 많이 늘었지만 코로나 이전까지 가려면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이게 결국은 속도는 문제겠지만 일단 채워진다라고 하면 주가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표 중에 하나니까요. 자, 다음 장 보시면요. 자, 실제 그럼 두 회사만 볼게요. 파라다이스인데요. 왼쪽은 파라다이스의 일본인 VIP 월발 드랍액을 보면요. 일단 최근 들어서 2022년도 중반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급성장을 했습니다. 물론 성장하는 속도가 최근 들어서는 좀 둔화가 되고 있는 모습들은 보이지만 그래도 방향성은 계속 우상향이다. 드라백은 이거죠. 우리가 카지노를 가게 되면 우리가 현금으로 거래하지 않잖아요. 칩으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그게 드라백인데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카지노 업황을 판단할 때 보는 지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국의 추이도 일본인들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GKL도 마찬가지요. 동일한 상황입니다. 일본인 VIP의 월별 드라백과 방문의 추이는 역시나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가 표로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본에 이어서 중국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카지노에서 가장 많은 돈을 쓰는 나라가 일본과 중국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런 지표들이. 그래서 중국도 한번 보시면요. 한국과 중국의 국제선 운항 편수 추이를 보시면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58% 정도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일본보다 좀 늦게 개방이 됐기 때문에 재개가 됐기 때문에 아직은 좀 일본보다는 조금 작긴 하지만 계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중국의 인바운드 추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늦게 재개가 됐죠. 우리나라 오는 게. 그래서 사실 일본에 비하면 사실 많이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오히려 더 좋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이제 우리 업황이 돌아서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갈 길이 멀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베팅하기가 좋은 게 바로 카지노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주가도 그만큼 바닥권에 있고요. 그래서 이런 지표를 봤을 때 그리고 지표가 결국 코로나 이전까지 회복을 한다라는 가정하에서는 지금이 들어가기 적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실제로 파라다이스와 GK를 찾는 중국인들, VIP의 월별 드라백과 방문객 추이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중국인들 최근 들어서 급속도로 늘고 있는 모습들 보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보면 두 회사를 비교하면은 파라다이스가 조금 더 좋죠. 왜냐면 계속 최근까지도 6월 달까지도 강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좀 늘고 있긴 하지만 방문객 수는 조금 줄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런데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방문객 수와 그다음에 월별 드라백 이 두 개가 동시에 높은 기울기로 성장하고 있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래서 일단 카지노주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업황이 돌아서기 시작했고 실적이 폭발적으로 나오는 한 해가 바로 올해입니다. 그리고 주가는 바닥에 있고요. 그리고 실적,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금 실적 시즌을 지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도 굉장히 단기로 베팅하기도 좋지만 저가권에서 중장기로 베팅하기도 상당히 좋다라는 그런 섹터가 바로 카지노라고 말씀드리겠고 조금 더 기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조적인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 기업들 영업시간이 확대가 됐습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그리고 테이블 수도 확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이전까지 어떻게 보면 방문객 수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한다면 오히려 더 수익을 더 늘릴 수 있는 그래서 추가적인 실적 업사이드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뭐 코로나 이후에 사실 우리나라 뭐 K-POP이라든지 굉장히 우리나라의 매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위상이 높아지면서 외국인들 방문객 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사실 저는 더 카지노주를 더 좋게 볼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앞서 제가 그 주가의 어떤 좀 약세 요인 중에 하나가 내국인들이 지금 해외로 너무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내국인이 카지노를 이용하는 이용객 수라든지 매출 이런 게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금은 사실 내국인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갑니다. 펜트업 수요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사실 뭐 외국을 그렇게 막 자주 갈 수는 없죠. 일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전처럼 해외여행을 뭐 꾸준히 뭐 지금처럼 자주 가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원래 수준으로 내려가게 되면 역시나 내국인 수요는 자연스럽게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국인의 해외여행 수요가 조금 이제 지금처럼 고속성장이 아니라 조금 둔화되는 것들이 지표로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카지노주는 그 주가의 하락 요인 중에 하나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부터 본격적인 실적 성장과 더불어서 주가 성장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카지노주의 지금 우려감이 이거죠. 좀 느리다는 점. 주가는 지금 바닥권에 있고 조금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조금 뭔가 지표들이 좀 늦게 올라오는 것 같다. 그래서 약간 베팅을 하기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방향성은 분명히 우상향이고 그 어떤 섹터보다 실적 잘 나오면서 저가권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는 종목이니까요.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도 꼭 보셔야 되는 섹터라고 말씀드리겠고 앞으로도 자주 들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카지노주에 대한 설명을 쭉 들어봤습니다. 많이 눌려 있고 실적은 반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투자가 좋다, 전망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좀 얘기를 한번 나눠볼 텐데 지금 제 옆에는 임민수 아나운서가 자리를 했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너무 좋죠. 한 2, 3주 전에 속률 매니저가 가지고 왔었죠. 카지노. 그쵸? 그때도 제가 별을 5개 드렸었던 것 같은데 사실 그때부터 진짜 제 관심 종목이어가지고 계속 팔로우업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안 올라가는 거예요. 한 2주 동안. 그래서 아 이거 그렇게 좋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올라가지 하다가 지난주였나 한번 파라다이스가 10% 정도 올라가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예. 아 이제 시작인가 보다 이러고 봤는데 또 다시 파란불을 켜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게 조금 코로나 영향을 받는 건가 싶은 거예요. 예. 근데 또 코로나 요즘에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오늘 또 주가가 올랐잖아요. 사실 주가에는 크게 반영되진 않을까요? 신경도 안 쓰고 있습니다.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까 진단키트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코로나가 지금 뭐 많이 늘겠습니까, 지금 솔직히? 그리고 진단키트 같은 경우도 보면 안 된다고 저도 동의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진단키트가 예전만큼 안 팔려요. 지금 실적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진단키트. 그래서 다른 차선책으로 다른 사업이 있지 않으면 지금 올라갈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카지노는 코로나가 지금 조금 최근에 좀 늘긴 했지만 오히려 월별로 봤을 때는 드랍액도 늘고 있는 상태고 네. 그다음에 지금 방문객 수가 계속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지표상으로 봤을 때도 월별 통계를 봤을 때도 코로나 영향을 안 받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코로나 걱정은 할 필요가 네.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저는 우리 시청자분의 궁금한 점을 제가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통해서 사유님께서요. 엔저가 좀 영향을 주지 않겠냐, 좀 네. 앞쪽 건으로 작용하지 않겠냐 이런 네. 얘기를 해주세요. 아무래도 일본으로 가는 관광 수요가 많아질 수 있고 네. 또 반대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거는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혹시 이런 게 카지노주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근데 생각보다 일본인 관광객 수가 안 줍니다. 그리고 사실 카지노로 오는 사람들이 그런 환율 때문에 가고 싶은 나라 안 갈까요? 거의 그쵸? 안 그렇습니다. 어지간히 돈을 쓸새 가구라고 오죠. 그렇기 때문에 별로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는 않고요. 그리고 더 좋은 건 뭐냐면 일본이 혹시라도 엔조가 지금도 더 심해질 것 같지는 않지만 그것 때문에 솔직히 준다고 해도 예. 중국이 지금 메꿔주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이제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송률 매니저 어떻게 들으셨어요? 카지노 마음 아프죠. 실적 정말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한중 관계 계속 악화되다 보니까 이런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악화된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오죽하면은 지금 댓글창에 뭐 이런 내용 별로 없어요. 민수 하나님 오늘 엘사 같아요.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오히려 이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사실 카지노가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쁜 게 아니라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하여튼 뭐 카지노 저도 이제 얼마 전에 가져왔지만 굉장히 좋습니다. 리오프닝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실적인데요. 실적 선방하는 섹터 중에 하나 카지노예요. 근데 이제 오늘 카지노 이제 실적에 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적 다음으로 좀 봐야 될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지표를 먼저 봐야겠죠. 그래서 아까 일단 네 개를 다 보여드리려면 시간이 좀 촉박해서 GK가 파라다이스만 봐야드렸는데 극명하게 요 두 개만 봐도 차이가 많이 났단 말이죠. 그래서 드라이백도 꼭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방문객 수가 실제로 느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두 개가 동시에 좀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일단 그래서 정답이 거의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런 것들을 보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왕이면 접근성이 좋은 데 위치하고 있는 그런 카지노를 공략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이 제주도에도 있나요? 비밀입니다. 비밀입니다. 아 이게 조금 별점 주는데 큰 영향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제주도에 중국의 관광객이 굉장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너무 그러면은 종목이 너무 압축됩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오늘 뭐 이벤트 걸린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숨기셔가지고 다음 힌트가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뭐 그 정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점들 질문했으니까 우리 또 별점을 어떻게 줬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세 명의 별점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카지노 주에 대해서 야 나름의 좀 날카로운 질문들을 하셨는데 제 양쪽 모두 다 다섯 개씩을 주셨고 저는 네 개입니다. 민수 아나운서, 엘사 아나운서? 네. 예. 어떻게 카지노주, 아, 레디고. 갈 때 됐습니다. 갈 때 되지 않았나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8월 달에 일본인 관광객 수,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 수가 일단 그 전 연도를 봐도 8월 달에 관광객 수가 가장 많대요. 그리고 이제 기사 나오겠죠? 그럼 뭐 카지노 많이 갔다 이런 얘기도 나오겠죠? 그럼 주가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정말 관심 종목이 있어가지고 다섯 개 드렸습니다. 약간 2, 3주 전에 한번 기대했다가 실망을 하셨을 텐데. 그래서 이제 3주 동안 실망을 했으니까 수급을 또 확인해보니까 외국인 많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이번엔 진짜다? 이번에는 진짜라기보다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것 같다. 그때도 저점이었는데 지금 더 조정을 받았으니까. 사실 저는 거의 같은 이유입니다. 좋게 보는데 사실 좋은데도 불구하고 송률 매니저가 가져왔을 때 수익률이 그렇게 아주 대단히 높진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왠지 그런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하나를 뺀 4개를 드렸고요. 우리 송률 매니저는 5개.
예, 앞전에 제가 가져왔을 때는 실적에 대해 말씀드렸었는데요. 코로나 이제 리오프닝은 코로나 이전 실적과 현재 실적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상승하는지 그걸 놓고 봐야 되는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코로나 이전보다 월등히 높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부담스럽지 않은 위치이기 때문에 다음 주 안 가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공략해볼 만해서 다섯 개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높은 별점을 받은 카지노주의 탑픽 종목은 뭔지 우리 박철순 매니저의 탑픽 힌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탑픽 종목의 힌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종업계 내에서 안정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회사입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지표를 봤을 때 가장 빠르게 관광객 수도 늘어나고 있고요. 방문객 수도 늘어나고 있고 실제 수익도 늘어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이 종목을 안정적으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카지노주 하면은 몇 가지 안에서 대부분 분들이 떠올리고 계실 것 같은데 아마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고요. 잠시 후에 탑픽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철수 매니저는 자리로 와주시고요. 우리 송률 매니저의 ESS 관련 PT를 들으러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ESS입니다. 이제 간혹해서 이렇게 좀 수급이 쏠리는 그런 섹터인데요. 에너지 저장 장치, 에너지 저장 시스템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최근에 굉장히 과열되면서 ESS도 수급이 적지 않았었는데요. 일단 ESS의 현 상황부터 우리가 파악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세계 에너지 저장 장치 ESS 배터리 출고량 순위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요. 거의 우리 이거는 점유율로 우리가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중국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8위에 삼성 SDI가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자랑스럽게 봐야 될 게 아니라 가슴 아프게 봐야 됩니다. 2020년, 그러니까 3년 전이죠. 3년 전에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업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여기 지금 이제 두 회사 합쳐가지고 점유율이 무려 55%가량 됐었습니다. 지금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7.5%, 7.3%에서 더해서 14%밖에 안 되는데 심지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은 순위권에 있지도 않습니다.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ESS 섹터를 볼 때 현 상황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면에 나와져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와져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한테 점유율을 밀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와져 있는데요. 자, LFP 배터리랑 NCM 배터리 비교가 나와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일단은 먼저 리튬 인산철 배터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성 높습니다. 주행거리가 하지만 짧습니다. 아, 이게 조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LFP가 지금 이제 시장 점유율을 압도한 이유는 뭐냐면은 가격입니다. 가격이 낮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최근 3년 동안 점유율을 많이 뺏겼었는데 자, NCM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CM 같은 경우는 니켈, 코발트, 망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안전성은 LFP보다는 좀 낮습니다. 낮지만 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주행거리가 깁니다. 주행거리가 길고 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효율이 좋아요.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좋은데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입니다. 가격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우리가 비교했을 때 대표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주력 상품으로 만들고 있고요. 우리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니켈 코발트 망간을 만들고 있는 NCM 배터리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밀렸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도 이제 최근에 좀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정부 그리고 이제 각국 정부들도 이 지금 이제 ESS 산업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인데 지금까지는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3년 전에는 우리가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높게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뺏긴 상태다. 하지만 우리가 앞전에 이제 다른 산업과 비교해 봤을 때 조선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 조선업 우리가 1위를 지키고 있다가 중국의 저가 수주로 인해서 우리가 한동안 뺏겼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다시 한번 고부가치 선박 위주로 우리가 1위를 탈환을 했었는데 다음 장면 보시면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대해서 나와져 있습니다. 매일경제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배터리, 빅3, ESS 재탈환, 시동, 가성비, 안전성으로 중국을 넘는다. 이런 기사가 나와져 있습니다. 자, 배터리 3사에 먼저 지금 현재 전략을 한번 보실 텐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틀었어요, 방향성을. NCM보다는 지금 이제 LFP로 방향성을 틀었는데 LFP 배터리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제 미국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면서 약간 무역 분쟁도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북미 ESS 시장도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이 LFP 배터리로 대체하겠다라는 지금 이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잘하는 걸 하겠다. NCM 배터리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대응을 하겠다라고 밝혔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격적인 면에서는 LFP 배터리가 우세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는 효율이라든가 NCM이 월등하기 때문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잘하는 걸 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온이 약간 미미합니다. 지금 ESS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전체 매출 비중에서는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그럼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두 회사랑 관련된 종목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 규모입니다. 시장 규모. 지금 글로벌 ESS 시장 전망이 나와져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시장 중에 하나가 바로 ESS입니다. 특히 7년 뒤에는 무려 현재 대비했을 때 462% 증가한다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요. 지금 ESS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순히 수치상으로만 놓고 볼 게 아니라 구조적 성장이 가능한 산업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신재생에너지, 특히 이제 미국도 인플레 감축법안, IRA 법안을 발의했는데 그런 혜택도 당연히 ESS에 긍정적으로 미쳐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약간 긍정적으로 봐야 될 섹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미국의 IRA 법안에 따른 미국 내 산업용 ESS 수요 증대 효과 디테일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24년하고 30년 전망치가 나와져 있는데 IRA 효과가 어느 정도 크게 작용을 하냐면요. 지금 이게 단위가 기가와트입니다. 기가와트인데 IRA 효과로 인해서 9.1 기가와트에서 10.9 기가와트로 앞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고 마찬가지입니다. 30년에는 더 큰 폭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IRA 혜택에 직격적으로 이렇게 좀 혜택을 받아서 계속해서 고성장할 수 있는 산업군이 바로 ESS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당장 지금부터 지금 이제 IRA 법안 시행으로 인해서 23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수주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미국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냐면은 앞전에 제가 이제 변압기 관련주 가져왔을 때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였죠. 미국의 초고압 대형 변압기 수요가 교체 수요가 25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수주가 증가할 것이다 말씀드렸었는데 비슷한 내용입니다. 비슷한 내용이고 주에서도 지금 굉장히 공격적인 정책을 많이 피고 있는데요.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넷 에너지 미팅이라고 이게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ESS의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법안인데 지금 이미 어느 정도 보조금을 조성을 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 섹터가 바로 ESS입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한국경제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전력을 생산하더라도 이거를 저장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면은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내용인데 ESS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우리가 투자해 볼 만한 위치에 와 있고 특히나 실적 굉장히 좋습니다. ESS 관련주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신사업 개념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도 있고 캐시카우로 갖고 있는 기업도 있는데 여러분들 실적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렇게 송률 매니저의 유망 섹터입니다. 헬프 섹터 ESS에 대한 설명을 쭉 들어보셨는데 두 분은 또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우리 매니저님부터. 저는 좋게 봅니다. 네. 굉장히 좋게 보는데 2차전지가 너무 잘 가고 오랫동안 갔기 때문에 소재 이런 것만 많이 보셨는데 2차전지 시장이 성장하면 뒤따라서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시장들이거든요. 예. 그리고 친환경 트렌드도 맞죠. 뭐 풍력, 태양광. 뭐 만들면 뭐 저장은 어떠합니까? 결국은 이게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장기 종목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봐야 되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2차전지 주도주가 좀 쉬어갈 때는 한 번씩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뭐 좋게 보고 있습니다. 뭐 궁금한 점은 없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민수 아나운서는요? 저도 궁금한 점은 따로 없어요. 워낙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궁금한 것도 없는데 관심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댓글창에서도 예. 자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다들 관심이 없나 봐요. 별점을 안 주시네요. 이랬는데 다들 안녕하세요 인사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론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아니죠. 이제 반대로 생각하시면은 정말 문제없고 좋은 섹터이기 때문에 예. 별로 말씀이 없다.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 ESS 여러분들 제가 아까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실적이 정말 매직입니다. 특히 ESS 같은 경우는 구조적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뭐 예를 들면 방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작년에 쌓아온 수주가 이제 지금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아까 제가 IRA 말씀드렸었죠. IRA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이미 1분기부터 실적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을 중심으로 하반기 특히 이제 본격적인 수주가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아까 이제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중장기 투자하기에는 변화 없고 특히나 우리가 다음 주에 기대해봐야 될 내용 뭐냐면은 ESS 지금 이제 실적 시즌입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고 특히나 이제 3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성장을 앞둔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어느 정도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지금 기본충실님도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다른 아까 시청자분들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ESS라 그러면은 뭔가 좀 너무 넓다 범위가 광범위하다 어떤 종목을 좀 주력해서 봐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의견들 주고 계신데 네네. 조금 줄인다면 어떤 방향으로 줄여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대기업형 매출이 큰 기업이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K이온 같은 경우는 ESS를 생산하고 있지만 전체 매출 비중이 미미합니다 반면에 예. 삼성 SDI나 이제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두 회사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 ESS를 신사업으로 두고 있는지 아니면은 진짜 메인 사업으로 캐시카우로 두고 있는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실제로 매출이 나오고 있는 업체가 가장 중요하고요. 특히나 수주량을 보셔야 됩니다. 앞전에 쌓아둔 수주량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ESS도 사실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그중에서 실체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선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들어보고요. 바로 별점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죠. 저희 세 명이 ESS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오, 앞서서와는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3개 반, 4개 반, 4개예요. 자, 이유는요? 일단 기준점을 아까 카지노주에 뒀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하나 정도는 깎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예. 일단 근데 뭐 ESS 성장성이라든지 실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수급이 그쪽으로 갈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개 반을 뺐습니다. 한 개 정도 뺀다고 하더니 왜 반 개를 더 뺐어요? 아까 카지노에서 제가 몇 점을 줬죠? 다섯 개 줬잖아요. 다섯 개 줬나요? 예. 아 그럼 송률 매니저라서 반 개 더 뺀 걸로. 아 그냥 할까? 개인적인 좀 비호감 때문에 반 개를 더 뺀 걸로. 아 비호감 아니에요. 비호감은 아니다. 굉장히 호감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별점은 세 개만 네. 주셨고요. 뭐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거니까. 자 우리 매니저님은요? 네 지금 좋은데 저도 약간 수급이 조금 지금 약한 것 같아서 일단 근데 사실 저는 원래 중장기 넣고. 단기 시세 나오면 뭐 좋은 거죠. 뭐. 근데 단기 시세만 보고 들어가는 편은 아니어서 저는 너무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도 뭐 비슷한 이유인데 저기 제가 네 개를 드릴까 하다가 반 개가 추가된 이유가 앞서서 그 조선주와의 비교가 약간 마음에 들었어요. 실제로 이거 뭐 다 중국이 차지하고 있고 글로벌 수주가 는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다 중국이 가져갈 건데 라고 제가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단순하게 그런데 조선주와 비교를 하면서 좀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 있다 그 가능성을 짚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반 개를 더 추가해서 네 개 반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ESS 탑픽 종목 힌트는 어떤 것인지 함께 들어보시죠 가장 중요한 게 힌트인데요.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적 시즌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자, 올해 예상 매출액은 전년 대비했을 때 무려 39%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매직이죠. 무려 123%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묻어 있는데 반도체 장비가 또 묻어져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대기업 위주로 대규모 투자가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 기대감이 쏠릴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매출과 영업이익 또 반도체 장비까지 묻어 있는 종목이 오늘의 탑픽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좀 알아보도록 하죠. 우리 두 분 모시고 먼저 우리 박철순 매니저님. 네. 많은 분들께서 예상은 하고 계신 것 같지만 그래도 탑픽 종목을 공개해 주시죠. 유튜브 보니까 GKL 많이 얘기하시던데 아닙니다. 파라다이스입니다. 다시 한번 파라다이스. 네. 송일 매니저도 그때 파라다이스였죠? 네, 파라다이스가 제일 좋습니다. 예. 일단 투자 포인트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앞서 그 힌트랑 똑같습니다. 안정적인 회복세가 일단 메인 포인트입니다. 일본 파트너사가 있는데 굉장히 이쪽이 일을 잘합니다. 그래서 일본 VIP 모객에 대해서는 사실 다른 타 경쟁사 대비해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파라다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접근성도 굉장히 좋고 복합 리조트 시설을 활용해서 경쟁사 대비해서 사실 긍정적인 해외 고객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방문하는 관객들이 계속 늘고 있다는 게 지표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실적이 늘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카지노 부분 같은 경우는 7월 중순에 재기장을 한 이 아트 파라디소 있잖아요. 여기가 또 이제 오픈을 했기 때문에 외형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파라다이스 시티에 대한 경쟁력 부각 부분인데 사실 지금 한국과 중국 노선 이용객 수가 그렇게 많이 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김포공항을 연결하는
한국은 지금 몇몇 노선들이 지금 10월까지 정지가 돼 있어요. 그런데 김포가 아닌 인천과 중국을 연결하는 항공기들은 다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에 위치하고 있는 파라다이스 시티의 접근성이 굉장히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실제 중국 고객 접근성이 회복되면서 중국 VIP 관광객들, 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들어온 회복세가 가장 빠르게 진행된 게 실제로 파라다이스 시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강점들을 가지고 있고 이게 실제 수치로 확인이 되고 있다는 게 두 번째 투자 포인트였습니다. 세 번째는요. 실적 고성장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수급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양호하다는 부분인데 지금 8월 10일 날 실적 발표가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분기 대비했을 때는 한 두 배 이상의 영업이익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 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3년도 올해 전체 영업이익은 작년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 전체 영업이익의 무려 14배 이상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만 보더라도 충분히 지금 중장기로 베팅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수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외국인들 수급이 지금 상거래를 연속적으로 들어와주고 있고 사실 최근에 바닥을 찍었을 때 기관들은 좀 먼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과 기관들도 저가권이라는 데 매력을 가지고 베팅을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수준이라면 충분히 저가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 매력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뭐 단기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중장기 좋아하시는 분들 모두 다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요. 14,130원부터 14,420원 밴드를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201선 구간에서 약간 밑을 잡았습니다. 15,9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13,35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박철수 매니저의 탑픽 종목은 파라다이스였고요. 하단에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각각 가격 전략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는 참고로 14,420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송률 매니저의 탑픽 종목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예, 댓글창에 안 나온 거 보니까 이런 거를 약간 이벤트로 해야 되는데 서진 시스템입니다. 예,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많이 차익 매물 나오면서 지금 바닥권에 위치해 있는데요.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좋은 내용 중에 하나가 글로벌 산업용 ESS 시장 점유율 1위, 4위, 5위 기업을 주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사들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수주가 증가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베트남에 대규모 생산 기지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했는데 여기서 본격적인 전 공정이 다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효율성과 어떻게 보면 원가 경쟁력 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매출의 18%에서 20%가량은 반도체 장비 부문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조금 이제 고객사의 반도체 장비 투자 확대가 연이어서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입니다. 올해 예상 매출액은 1조 938억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39%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매직입니다. 990억으로 전년 대비 123%가량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내년 전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요 올해보다 70%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실적 성장 구간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종가가 15,680원입니다. 15,680원부터 15,400원까지 매수가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7,000원, 손절가는 14,4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반도체 묻어있는 종목 뭐냐 많이들 궁금해하셨는데 서진 시스템 이었고요. 아래 하단에 가격 전략 나가고 있습니다. 그 혹시 좀 차트 보면서 추가 설명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네네. 굉장히 좀 오르락내리락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종목이. 네네.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최근에 6월 달까지는 좋았습니다. 어느 정도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좋았는데 6월 달, 6월 21일 지금 이제 고점 부근 보실 텐데 고점에서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지금 이제 추세가 전환됐는데 요 지금 가격대가 굉장히 의미 있는 가격대입니다. 물론 항상 여러분들이 분석하실 때 왼손에 기업 분석, 오른손에 차트 분석 같이 하셔야 되는데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입니다. 충분히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부담 없을 자리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우리가 메인으로 봐야 될 건 실적입니다. 특히나 ESS 관련 매출이 계속해서 매년마다 대폭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ESS도 ESS인데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 고객사를 여러분들이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흔히들 지금 이제 최근에 많이 대규모 투자 발표가 확대됐던 그런 기업들입니다. 특히나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수급이 저조했지만 저는 이제 3분기부터는 어느 정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도 좋을 거기 때문에 반도체 수혜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기업이고요. 반도체와 ESS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정말 우리 두 분의 종목이 우리 투자자분들의 계좌를 잘 구해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못다한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곳 우리 두 분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오랜만에 카지노 관련된 섹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추천주로는 파라다이스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관련된 PT 내용과 추가적인 내용들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요일에는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있을 만한 주요 증시 일정들도 정리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섹터와 그다음에 종목, 그다음에 주요 증시 일정까지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밴드에 박철순 검색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이버 밴드에서 박철순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송률 매니저요. 예, 방산뿐만이 아니라 지금 ESS도 구조적 성장이 예상되는 그런 섹터입니다. ESS가 사실 포괄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서 봐야 될 종목들, 핵심 종목들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정리해서 제가 밴드에 게시해 드릴 거고요. 매일마다 여러분들 굉장히 급변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 한꺼번에 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이버 밴드에 송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나 네이버 밴드입니다. 송률 이름 검색하셔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해줘 다음 주 준비된 순서는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2부죠. 섹터 레드앤블루로 넘어가 볼 텐데 이번 주에 좀 핫했던 것들이 있죠. 뭐 초전도체도 있었고요. 제약바이오가 힘을 받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AI, 또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주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좀 진단을 해준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섹터 레드앤블루로 넘어가기 전에 별점 정리 임민소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구해줘 다음 주 박철순 매니저, 송률 매니저 두 매니저의 다음 주 섹터와 함께 별점 다시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철순 매니저 카지노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별점은 15점 만점에서 14점을 받았습니다. 카지노주들은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왔었는데요. 하지만 영업시간이 확대되고 테이블 수가 늘어나면서 외형 성장의 가능성을 높게 봤습니다. 또 추가적인 실적 업사이드도 됐다는데요. 관련 토픽으로는 파라다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동종업계 내에서 안정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데요. 실적도 고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수급 또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송률 매니저 ESS를 가지고 왔습니다. 별점은 15점 만점에서 12점을 받았고요. 현재 배터리 대형 3사가 ESS 재탈환을 위한 투자를 밝혔고요. 또 미국 내에서 IRA 법안의 시행으로 2023년 하반기부터 ESS 프로젝트 발주가 기존 대비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는데요. 때문에 관련 섹터를 유망하게 봤고요. 관련 탑픽으로는 서진 시스템을 가지고 왔습니다. 본격적인 외형 성장이 기대되고요. 또 주요 고객사의 투자가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데요. 때문에 실적도 고성장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송가람, 최진욱 매니저의 섹터 레드앤블루로 가보도록 할게요.